한국미술계의 거장 박수근 화백의 특별기획전이 내일부터 양구 박수근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반세기 만에 공개되는 작품 뒤로 등이 전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박수근 화백이 1964년 그린 귀로입니다. 박 화백이 숨지기 1년 전 완성한 작품으로 한국전쟁 직후 고단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때무침과 십자선 등이 잘 드러나 박화백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인 사업가가 50년 전쯤 구입해 개인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별 기획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박화백이 서양화가 임규삼의 개인전 때 선물한 드로잉, 화분도 60년 만에 처음으로 전시됩니다. 박수근 화백의 작품 가운데 첫 해외 전시 작품인 노변의 행상과 박화백을 포함한 한국 작가 15명을 해외에 처음으로 소개한 도록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소장했던, 애호했던 박수근의 예술 세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양구 박수근 미술관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박수근 화백의 꿈이었던 미국 개인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그림과 표현으로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던 박수근 화백. 이번 박수근 미술관 특별기획전 귀로는 내년 4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